엄마 오늘 번개 모임 하기로 했는데 어디지? 저 사람인가? 잠깐만 멜빵 바지에 줄무늬 티셔츠. 저 사람인가 보다. 저기요. 저 아이디 소양양천인데요. 오늘 번개 하시는 분 맞으시죠? 번개 맞으신 분 맞죠? 아니, 번개를 하자고 한 게 아니라 번개 시장을 보러 가자는 거였어요. 번개 모임이 아니고 번개 시장이요? 에이그! 번개 시장이 어디 있는데요? 춘천에 번개 시장이 있어요. 아, 진짜? 우리 번개처럼 빨리 갑시다! 그럴까요? 딴! 여기가 이렇게 채소가 많이 거래되고 그랬었어요. 예전에 진짜 어머니들이 오셔서 할머니들이 오셔서 여기서 바구니 같은 데 이렇게 해서 깔아서 이렇게 서로 파시고 그랬어요. 아니 근데 번개시장은 왜 번개시장일까 이름이? 궁금해요? 응. 제가 그래서 상인회 회장님을 또 섭외해 놨습니다. 오 진짜로? 네. 그럼 가면 돼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아니 내가 봤을 때 번개 모임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다 내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 어떻게 번개 팀을 해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상인회 회장님 아니시죠? 예 맞습니다. 아, 아니 저희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우리 정훈이가 이 번개 시장이 왜 번개 시장이냐고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좀 회장님께서 알려주시죠. 우리 번개 시장이 여기 소양강에 가면 소양강 천연상 있는 데가 있어요. 네. 그 자리가 원래 서면하고 중도에서 오는 배터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계신 농부들이 농작물 재배해서 배 타고 건너와서 그 안에서 시장을 형성해서 팔던 자리인데 거기가 아무래도 배 터다 보니까 위험해서 현재의 자리로 시에서 옮겨준 겁니다. 아. 그래서 현재의 번개시장이 형성이 됐고 그러니까 번개처럼 생겼다가 번개처럼 없어진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새벽시장 정우 씨 어디 뭐 불편한 데 있으십니까? 아니, 아, 제가 배고프면 이렇게 쓰러지는 체질이거든요. 아니, 자꾸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자꾸 저를 유혹해가지고 아, 자꾸 너무 쓰러질 것 같아요. 우리 집이 곰탕인데 곰탕 한 그릇 하고 하실래요? 한 뚝배기 하실래, 예. 예. 아, 그러실까요? 아유, 곰탕 좋죠? 아, 예. 그렇지 않아요? 우유 빛깔이에요. 네. 이게 보통 한 14시간 정도 고는 거예요. 14시간? 네. 그러니까 한우 사골을 베이스로 해서 한우 사골 국물을 내고 거기에 이제 소머리를 삶아갖고 내는 거기 때문에 일반 다른 집 소머리 곰탕하고는 국물 자체가 좀 다를 겁니다. 왜요? 왜? 왜? 궁금해. 아니 어른들이 이런 거 먹으면 막 뜨거운데 시원하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어른들처럼 시원하다 소리가 완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담백해. 부드럽죠? 와. 씹을 필요가 없어요. 후루룩 넘어가요? 어머 세상에 한 번 그리고 맛있어. 고기가 좋은 고기. 가끔 저희 집에 드신 분들이 이거 어떻게 끓이냐고 뭐 레시피 알려달라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좋은 재료 한우 사골 그리고 한우 잡뼈 그다음에 한우 소머리 이 삼박자가 맞아서 음식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드시면 보양식이고 든든하실 겁니다. 입맛은 좀 맞으세요? 아우 선배님 아우 말씀하지 마세요 너무 나봉 두 번 봤어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아니 맛있게 드셔서 내가 다 기분이 좋아요 아니 네. 진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춘천에 살았지만 이렇게 맛집을 몰랐어요 좀 더 알아보고 싶은데 혹시나 사장님이 좀 추천해 주고 싶은 그런 곳 있으세요? 아 여기가
춘천 그 번개시장 관내잖아요. 네네네. 이 번개시장 안에는 젊은 청년 사업가들이 차린 가게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뿐만이 아니고 나가보시면은 아마 좋은 가게들이 많이 눈에 띌 겁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한번 좀 여쭤봐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 안녕하세요. 아니 저희 국밥 먹고 왔는데 곰탕집 유기농 아이스크림이라고 듣고 왔거든요. 네네. 어떤 거예요? 저희는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목장에 네, 유기농 우유를 납품받고 거기서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맞네. 횡성에 소가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들어오자마자 저는 사실 깜짝 놀랐던 게 이 콘이 너무 예쁜 거예요. 뭔가 휘황찬란하고 내가 되게 공주님이 된 것 같은 기분. 아, 근데 여기는 무조건 이 콘에다가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치. 컵에 주세요 하면 약간 손해지. 근데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여기 처음 왔어? 어이, 손가락질 당하지 이렇게. 이 사람 여기는 컵에 콘에다 먹어야 된다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시리얼이라던가 이런 토핑들을 콘에다가 붙일 생각을 하신 거예요? 독특하다. 애기 아이들 관광객분들 상대로 조금 더 다양하고 또 이쁜 콘으로 네, 제공하게끔 그렇게 막 그러니까. 반응이 어떠세요? 그럼 딱 손님들이 봤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조금 생소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한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니, 아 진짜 너무 예쁘다. 대접받는 기분이에요. 한번 먹어볼까? 너무 맛있겠다. 근데 항상 먹는 걸로 먼저 드시네요.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손이 가 있어요. 일단 초코 같아요. 왜? 오 마이 갓. 그 정도? 오 찐해. 오. 저는 요걸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어떤 맛인지 모르겠지만 요걸 한번 제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이거 그건데? 뭐시가? 좀 진하죠? 응. 굉장히 진하고 아이스크림이 가볍지 않아요. 달콤하면서 되게 기분 좋은 맛 또. 알겠어요. 저 이렇게 한번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한 입 그냥 크게 베어보세요. 알았어요. 가자. CF네. 자, CF 카메라 들어왔다. 자, 카메라 보면서 한마디. 아, 부드러워요. 그런 거 어떤 맛이에요? 아니 이렇게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엄차 씨 왜 그렇게 쳐다봐요? 이거 때린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때린 거 같은데 지금 잠깐했어요. 뭐야 아이스크림 다 어디 갔어요? 아 여기 있네. 여기 있지. 와 대단하다. 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곰탕도 먹고 또 아이스크림도 먹고 잠깐만 그러면 마지막으로 디저트 먹으러 가면 되겠다. 커피랑. 디저트 또 먹으러 가요? 디저트는 배가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다고? 당연하지. 어디 있어요? 아 왜 이래 아마추어처럼. 아 진짜 나는. 케이크도 먹을 거고 쿠키도 먹을 거고 아 또 뭐 먹지? 아 뭐 먹지? 세상을 다 먹어라! 너무 좋아! 야. 아 맛있겠다. 내가 주문할게. 이거하고 이거하고 요것도 주시고 이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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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먹어야지. 고객님 그렇게는 주문이 안 되시는데. 아, 나와봐요 그러면. 일단 저 휘낭시에 하나 주시고요. 오레오 크림치즈. 아 그리고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 샷 추가해서. 네 그렇게 준비해 드릴게요. 아 그래. 그럼 저도 이거
요거 오레오 갈레오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휘몰아치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지우개 하나 하고 지우개? 쑥떡 이렇게 예? 고객님 그렇게는 주문이 안 되세요. 아, 죄송한데 국철 씨는 저희랑 못 갈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유, 저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정훈 씨가 먼저 드세요. 저는 치즈케이크 한번 먹어볼게요. 아까부터 너무 먹고 싶었어요. 치즈케이크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지요. 케이크 여기 먼저 먹는 사람이. 먹어보겠습니다. 어머 이게 사랑한다는 건데 이건? 와 깍지를 와, 이렇게 깍지를 이렇게 너무 깜짝 놀랐어. 너무 부드럽다. 부드럽다가 아니라 부드럽다. 부드러워. 튀기지 말고. 죄송해요. 너무 저도 모르게 너무 부드러워요. 아 나도 뭐 하나 먹어야 되는데 이제 정우 씨가 치즈 케이크를 먹었으니까 저는 여기 또 주력 호두 추천해 주셨으니까 오랜만이다. 어머 안에 실한 것 봐. 맛있겠죠? 안에가 정말 호두로 꽉 차있네요. 저는 제 먹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이걸 먼저 먹는 게 아니라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먼저 먹어요. 아 어떤데 맛이? 아 호두가 많이 들어있고. 짧자고 호두의 그 씹히는 질감과 달콤하면서 고소한 느낌의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탁 들어가서 촥 헹궈주는 끝. 아우 못 참겠어. 하나 먹어볼게요. 그리고 초코가 있네요. 네. 너무 맛있다. 자,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비주얼로 봤을 때 딱딱할 줄 알았거든요. 안 딱딱하고. 오 너무 진짜 맛있다. 왜 최애 디저트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선물 같은 디저트를 저희한테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알차입니다. 알차입니다. 꽉 차고 맛있고요. 맞아요. 얄찬 게 꼭 이 디저트랑 너무 닮은 거 있죠. 네. 여러분들도 번개시장으로 많이 놀러오세요.